보수들은 챙겨주는 건 확실하지. 그렇게 뭐 공짜를 부려먹거나 이런 일은 없지. 내가 봐서는. 네, 그렇죠. 네. 그래, 밑으로 별로 안 터지잖아. 여기는. 그렇지. 밑이 터지니까 다돈안 챙겨주니까 터지는 거 아니야. 아, 좀 빨려. 돈은 없지, 씨. 어? 바람 펴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해는 다 가잖아. 나는 진짜 다 이해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예. 하여튼간 보수는 그런 거는 철두철미해 보면. 아이, 보수는 돈 주고 해야지. 절대 그러면 안 돼. 나중에 화장해, 화. 지금은 괜찮은데, 사람은 내가 내 인생 언제 잘 나갈지 모르잖아. 근데 다 화를 당하지. 그렇죠. 여자들이 무서워서. 네. 그 초심님한테 조심해서 하라고 그래. 초심님도 애인 있을 거야. 아, 없어, 누나. 내가 알아. 그, 누나, 그런 얘기, 우리 조신님이, 우리 진보 쪽에 작년, 재작년 때부터 미투야 뭐, 저기, 어디야. 정권 교체하자 손석희가 맨 처음에 터뜨렸구나. 맞죠? 손석희 JTBC에서 지금 구속된 사람 누구지? 안희정. 안희정 구속, 안희정 그 보도하고 나가지고, 그다음부터 이제 진보 쪽에 미투가 바람이 불었지. 아니, 그거 미투도 이 문재인 정권에서 먼저 그걸 터트리면서 그걸 잡자 했잖아. 아, 그럼 보트를 잡자 하냐고. 미투도. 아유,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게 너무 삭막해. 나는 안희정이 불쌍하더만, 솔직히. 나는 안희정 편이었거든. 아니, 둘이 좋아서 한걸 갖다가 완전히 무슨 얘가 무슨 강간한 것도 아니고. 나는 좀, 나랑 우리 아저씨는 되게 안희정 편이야, 지금도. 아, 그래요? 당연하지. 그게 왜 미투를 해야 돼? 둘이 서로 좋아가지고 했으면서. 그 김지은이 웃긴 애 아니야, 그쵸, 예. 솔직히. 아니, 글쎄, 뭐 지가 뭐 소리를 질러서 뭐 했어? 둘이 합의하여 해놓고서는 지금 와서 미투라고 그러고. 다그 당시 전부 다 그렇게 해서 걸려든 게 진보주의 걸려들었잖아. 근데 너무 밑은 너무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아우, 난좀 나는 아닌 것 같아. 서로 그냥, 아니, 여자가 좋으면 한번 이렇게 손 만질 수도 있잖아, 사람이 연애하다가도. 사랑이라는 거는 뭐 결혼했다고 안 숨기고 그런 게 아니잖아. 잘못하면 미투에 걸려. 그럼 생명 매장인데. 이게 사회가, 아니, 어디 연애나 하겠어, 남자들? 4년 맞았지. 아, 너무 많이 맞았지. 아이, 그게 이제 문바가 죽인 거지, 안희정을. 아, 그래요? 자기들끼리 싸운 거지. 이제 대통령 후보에서 아예 그냥 잘라버리려고 문바에서 죽인 거지. 그 보수에서 죽인 게 아니라, 그거는 지그들 리그에서 싸워서 내친 거야. 그건 알지, 그 정도 논리는. 그러니까 나는 안희정이 좀 불쌍하다 생각한 거지. 지금도 불쌍하더라고. 나는 안희정 뽑고 싶었거든.